안녕하세요, 여러분. 이번에 에뛰드하우스에서 가을 신상으로 너츠앤후르츠라는 섀도우 10가지가 출시되었어요. 매트 4가지, 쉬머 4가지, 글리터 2가지로 총 10가지 색상인데 가을과 너무 잘 어울려 전 색상을 구입해서 리뷰하게 되었습니다. 리뷰 시작해볼까요? 먼저 매트 섀도우 4가지 색상부터 시작할게요. 펄이 없는 제품으로 전체적으로 살짝 무른 타입이라 부드럽게 발색되는 장점이 있어요. 이번에 제조사가 바뀌어서 진짜 발색이 너무 잘 돼요. 완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먼저 꼬불꼬불 캐슈넛이에요. 노란 베이스의 차분한 중채도 색상이라 단독으로 활용하기에 좋은 색상이고, 꼬숩게 구운 아몬드는 붉은 브라운이라 브릭 색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구매할 것 같은데 이것도 가을에 포인트로 자주 사용할 것 같아요. 핑크빛이 좀 더 더해진 믹스넛 속 건 크랜베리라고 진한 컬러라 단독으로 바르면 부어 보일 수 있어 좀 조심해야 되는 색상이고요. 픽픽카는 첫 번째 캐슈넛에 비해 좀 더 주황빛 채도가 들어간 색상인데 가을 하면 떠오르는 컬러라 추천하고 싶은 컬러예요. 전체적으로 발색부터 밀착력까지 완벽해 건 크랜베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색상 모두 가을 데일리 섀도우로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. 발색이 진짜 엄청 잘 돼요. 베이스와 작은 펄들이 같이 빛나는 쉬머 섀도우 4개를 보여드릴게요. 발색이 너무 잘 돼 밝은 색들은 자칫하면 텁텁해 보일 수 있는 섀도우 라인이라 참고해주셔야 돼요. 정말 발색이 너무 잘 되지 않나요? 감동스럽습니다. 좀 더 반짝이는 주얼라인은 2,000원씩 조금 더 비싸요. 먼저 마구먹는 마카다미아예요. 주얼 타입이라 좀 더 반짝이고 핑크빛이 더해진 쿨한 베이지 색상이고 많이 바르면 텁텁해 보일 수 있어 양조절이 필수인 색상이에요. 붉은 브라운 섀도우, 바짝 말린 곶감 속살인데요. 핑크 오렌지 펄이 들어가 있어 반사되는 빛도 붉어서 데일리 섀도우로 사용할 때 좀 예쁠만한 초코 색상이에요. 그 다음은 밝은 오렌지빛 섀도우, 살짝 말린 꿀 오렌지인데 발색이 잘 되는 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섀도우예요. 옐로우빛이 많이 감도는 오렌지 섀도우를 찾으셨던 분들께 추천합니다. 10배테를 잘 바르셨던 분들이 좋아할 만한 시럽이 된 헤이즐넛이에요. 시데네라고 하나요? 잔잔한 골드펄이 반짝이는 오렌지 브라운 색상으로 이번 가을에 미디엄 섀도우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발색도 고르고 활용하기에 좋은 색상들이 많아 이번 가을에 미디엄과 포인트 섀도우로 사용할 수 있는 쉬머 섀도우 4가지였습니다. 마지막 글리터는 두 가지 색상인데요. 베이스보단 큰 펄 위주로 반짝이는 포인트로 사용하기 좋은 섀도우예요. 진한 색상은 베이스 색보단 펄 위주로 발색되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. 먼저 실버 펄이 가득한 햄스터 최애 해바라기씨예요. 쿨한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데 이 제품은 글리터여도 베이스 색이 잘 묻어나오는 색상이에요. 육안상으로 가장 예쁘게 느껴지는 뿌려먹는 카카오 립스. 핑크 펄이 콕콕 박힌 레드 브라운 글리터인데 보는 것보단 생각보다 베이스가 많이 안 묻어나오고 진한 글리터 위주로 발색되니 비교적 발색이 좀 덜 고른 느낌이 들어서 살짝 지저분한 느낌이 들었던 섀도우예요. 글리터지만 밀착력이나 발색이 무난하고요. 두 가지 말고 앞으로도 나올 컬러들이 기대가 됩니다. 확실히 브라운빛을 도는 색상들이 무난하게 느껴져 가을 데일리로 정말 잘 사용할 것 같아요. 제조사가 바뀌면서 발색이나 밀착력이 정말 좋아져 앞으로 나올 섀도우들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. 마음에 드는 색상은 당장 구입해도 후회하지 않을 퀄리티니 참고해주세요.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시길 바라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!